오늘도 시편 55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말씀 다 같이 시편 55편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쁘게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시를 악장에 맞춰서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셀라가 두 번을 나와요. 셀라는 이렇게 마침표 같은 거거든요. 마침표를 하면서 끊어낼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셀라로 끊어진 그 부분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 동료가 자기를 배반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만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론으로 전체 시편 55편의 제목과 같은 22절에 말하는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것이 나의 어떤 행보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뿌려져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라면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피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항상 그 눈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보고 계시고 그의 귀는 항상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리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마음속에만 있어서 주여 하고 속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소리, 우리 마음의 소리, 우리 입술의 소리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 때문에도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두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윗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는 말을 할 때 그냥 간절히 막연하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숨지 마세요.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바라니 나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져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서 탄식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이 세대 가운데 당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죠. 주님은 내게 굽히사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근심과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라는 거예요. 그의 근심은 육체의 어떤 일어난 상황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근심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니 내가 죄를 지은 죄값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나 주님 저 악한 자들의 역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편치 못해서 탄식하는 이 탄식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정말 애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져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고린도서 7장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도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서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붙잡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육체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세상 것으로 근심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이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근심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가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근심이냐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근심일지라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의 문제가 있다. 병이 들어서 병의 문제가 있다. 또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에서 기도하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구원의 이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주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인생이 죄 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여서 내가 이와 같은 문제에 놓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심령이 참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문제도 아이고 주님 이 아이가 나한테 속을 썩여 왜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지 주님 도와주세요. 또 질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야 된다는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내 마음에요.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의지해서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지고 나한테서 근심이 없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지면 그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서 편안하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근심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겠는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니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 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이 함으로써 변화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이 율법과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참복음이고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가를 열심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에 당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분노함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나 자신을 열심히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할수록 이와 같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말했죠. 그냥 행동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잠깐 하고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똑같이 말하기 전에 심호흡도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모든 말도 생각도 마음도 파수꾼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고 막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게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한번 걸러서 아니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처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옛날에는 생각되는 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으로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돌아봐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주님을 더 사모해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더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매일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가 나의 소원이 나의 근심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면 그 또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기가 막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위협이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왜? 이제 압살롬으로 모여지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모든 사람이 글로 모여서 이제 내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가 그 사망의 권세가 임하여서 떨림과 그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가 지금 부르짖는 건 뭐예요? 주의 구원을 그가 부르짖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만큼 간절히 우리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두려워하게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냥 두려워해.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내어놓고 다윗처럼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두려움에 쌓여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자녀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모든 문제가 그 두려움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 걱정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지금 잡힌 거죠. 어떠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일이에요.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 권세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이미 진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이미 진멸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라는 거.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이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긴 자라는 과거 완료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미움을 왜 당하셨냐? 내가 세상에서 그와 같은 미움을 당하지 는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라고 먼저 미움을 당하실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길에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되겠죠.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절대 해할 수 없도록 그분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온몸이 병이 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가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있어요.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건지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분 앞에 정말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 뜻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대적하려고 모의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고 하나님께만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다윗은 주님의 날개를 받아서 평안히 쉬기를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날개를 우리에다 달아준 것이 어디에 나타나겠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아들을 낳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아들을 낳는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무슨 말이에요?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을 토해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세상의 영에 끌려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열심히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을 쏟아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먹는 교회는 떠내려가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삼켜 버리려고 열심히 쏟아낼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마귀가 토한 물들을 땅이 벌려서 다 삼켜버리고 그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뱀이 토한 물이 넘치고 넘치고 바다가 다 넘쳐서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산에 고통을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고 결단코 내가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니 17절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가 지금 싸우려고 해요? 용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싸우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굽에다가 종살이를 하도록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 이것을 구원과 연관을 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종살이를 하는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셔요. 건져낸 자들은 갈라진 홍해를 통과했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만나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만 섰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다윗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이 세상에 폭풍이 치고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것,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인 것, 이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만이 있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강국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 전쟁을 그분이 승리로 이끄십니다. 나는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피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요. 아니고 뭔가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피해가야 돼요. 예수님께 피한 자는 아무리 그들이 나보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센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절을 보니 그가 성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포와 분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주님께 피하고자 하면서 그 마음에 평강을 얻고 그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을 꾀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했지만 그들의 혀를 멸하고 찢으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주님께 피하고 보니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인생들의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한심한지를 보고 이제 그 마음이 악한 원수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멸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압살롬이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해서 죽여달라는 기도로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혀가 죽이는 칼이 되고 독을 바라는 뱀의 혀가 되어져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성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을 때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하나? 동방 박사가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노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두 살 아래는 죽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 살 아래를 다 죽인 것은 바로 이 땅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왕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헤롯의 일이에요. 그는 자기 왕권의 위협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두 살 아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 일이 있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으나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누가 죽여요? 뱀이, 용이 죽여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누가 슬퍼해요? 누가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심령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곳 저곳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바래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니 그곳에서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피신을 시켰어요. 우리도 피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날개를 가진 것은 우리가 두 날개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신시켜서 우리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다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딱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지고 끊임없이 피 흘리고 끊임없이 애통하는 그 시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이 되어질 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잘 양육이 되어지면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처럼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육 받을 때까지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양육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딘가 피하고 싶다. 우리도 우리 심령이 나 피하고 싶어. 어딘가 피했으면 좋겠어. 이런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피해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는 상황이 되셔야 합니다. 고통에서 피해 있어서 세상 성벽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고 주님 안에서 나는 날개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안에 숨은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성벽 안에는 악함과 속임수가 관계가 떠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11절에 그 악독이 그 중에 있고 떠나지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와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와 같은 악한 행이 떠나지 않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은 나는 평안함을 얻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성은 화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 그런데 스바냐 3장 3절에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사자?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배부르면 안 부르짖어요. 굶주릴 때 부르짖습니다. 삼킨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재판장들은 그들을 하나도 그 다음에 해뜰 때까지 남겨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인다는 거죠. 두 살 아래 아들을 다 죽인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이 영혼들을 남김없이 죽이게끔 누굴 사용해요? 재판장을 사용해요. 누굴 사용해요? 지도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죽인 것 같을 때 엘리야 시대 때 7천인을 남겨놨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남겨놓은 자는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참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중에 속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는 날개를 받은 뭐가 돼야 돼요? 신독수리가 되셔야죠. 날개를 받은 독수리.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12절. 어떤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었으리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참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느냐? 바로 그와 함께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까운 친우였던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압살롬을 도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모사였어요. 근데 그가 훗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죠. 그는 곧 너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판 것은 가롯 유다였어요. 즉 이것은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자 중에 우리를 파는 자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양 가운데 염소를 심어 놓으셔서 그 염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배도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 가운데 이와 같이 배도되고 변질된 자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이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다윗은 16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오직을 빼버렸어요. 17절 보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며 근심하여 크게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야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며 라는 말이 빠졌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은 유다서 1장 20절과 우리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성령으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를 치는 자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 생명을 아무리 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어떤 환란과 폭풍과 광풍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은 평안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옛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인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도 성취하지 않은 일이 없고 약속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 분.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그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뭐예요? 나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고 나는 구원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예요? 이 시절을 보니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배반한 자예요. 자기와 화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와 화목하게 한 자를 쳤어요. 예수님을 치셨어요. 예수님을 친 거는 곧 예수님을 가진 사람을 치는 것도 예수님을 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아무리 버터처럼 미끄럽고 입은 아무리 달콤해도 그들 안에는 전쟁이 있고 그들 안에는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 그래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거기 빠졌어요. 그리하면 그가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혀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23절 말씀 앞에 빠졌어요.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분명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그가 죽음 앞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멸망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 시편 55편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항상 너희를 지키시리라.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두 날개를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안에서 피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그분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난처에 피한 자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자 그가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자 악한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주여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요동함이 없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은 요동함이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참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거룩하시나 오직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결단한 심령들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두 날개 안에서 저들이 피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강여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그 피난처에 피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아니 우리가 피할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예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아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풍과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고 모든 자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늘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그 눈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